피니시모토 서울 경기 인천 총판점입니다. 자, 오늘 차량은 체어맨 W. 몇 년식이라 하죠, 사장님? 11년. 11년식이고, 키로수는 이제 대략적으로 8만 7천. 네, 띵 차량입니다. 요 차량 장착한 것은 지금 라파 플러스 대용량 두 개, 그리고 체어맨 W 같은 경우 흡기관이 생긴 게 좀, 모양이 좀 이런 게 있어서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달 것을 라파 플러스 2로 해서 달았고요. 그러면 라파 플러스 대용량 2개, 그리고 흡기관에 라파 플러스 2 3개, 그리고 블루바이가스관에 승용차용 하나, 그리고 무전용 터보 헤어리는 흡기 하나, 배기 2개,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잡지 표준형. 표준형 들어왔죠? 네. 유 대표님? 아, 플러스 잡지는 안 넣었어요. 왜 안 넣었어요? 플러스 표준형은 안 써져 있었는데. 아이 참. 자, 들어가서 하겠습니다. 제가 분명히 플러스 업지 표준형 써놨거든요. 두 분이 오늘 실수한 거는 제가 그거를 분명히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. 영상 이거 그대로 올립니다. 제가 안 썼나요? 하여튼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. 배터리에 체어맨이 뒤에 있어요. 네, 트렁크에. 트렁크에 있는데 지금 안 하신 것 같아요, 두 분이. 저는 분명히 접었어요, 불표라고. 자, 그거 체크하면 되고요. 그거 없는 거 감안하셔서 사장님이 타보셨을 때 지금 어떤지 그것만 한번 느껴보세요. 지금 에어컨도 켰고 성인 남성 3명 탔고 그동안 타 오셨었고 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그냥 이렇게 타면서도 지금 느끼거든요. 차 부드럽게 잘 나가고 있는데 사장님 어때요? 잘 나가요. 잘 나가요? 영상에 본 대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? 네. 자, 여기 위에 신호등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들어가서 플러스 업지도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동안 다 전달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셨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. 괜찮죠 지금? 네. 그죠? 스타트가 좋던데요. 좋죠? 네. 사장님은 제일 답답했던 게 체어맨 W의 원래 모든 차량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초반 스타트의 굼뜸 현상. 탄력 받고 나갈 땐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좀 있어요, 그죠? 사장님은 아까 미팅 시간에 제가 말씀도 좀 듣고 했지만 동호회에서도 아마 이런 공통적인 그런 고질 문제점을 아마 다 공유를 했었을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장착하면 정말 좋아질까 이런 의문이 사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, 그죠? 근데 지금 사장님 잠깐 우리 한 테스트 코스 반 왔는데 틀려진 거 느껴진 게 뭐가 있어요? 일단은 네. 스타트? 스타트. 네, 치고 나가. 처음에 이제, 네. 차 출발할 때. 네네. 그건 확실히 느꼈고. 네네. 확실히 느꼈어요? 네. 연비는 솔직히 아직 모르죠. 그건. 아, 그건 당연히 모르죠.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. 타보시고 언제든지 전화 달라고 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출발할 때 나가는 게. 경쾌해졌죠? 좀 처음에는 하기 전에 좀 굼뜨다 그런 거였는데. 네네. 지금은 그냥 반대로 그냥 잘 나가는? 네, 반응이 빨라지고, 액셀 네. 반응이. 맞습니다. 네, 지금 차에 잘 먹은 거고요. 무조건 좋아지는 게 맞아요. 근데 저희가 지금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장착 안 하고는 이거 모르거든요. 그렇죠. 장착을 해봐야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알 수 있는데. 근데 정말 그걸 믿고 사장님이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장 끝나시자마자 여기까지 출발하셔서 오셨고 여기 오는 것까지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. 그 결정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. 야, 진짜 좋아질까? 근데 저 친구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효과 모르면 50일 이내에 반품해준다고 하는데 그거 자신 있어서 얘기하는 걸까? 모든 게 다 의문이거든요. 특히나 라파 플러스 원 사장님 그 기간에 감기만 했는데 차라가 왜 좋아지냐고 사장님도 그게 제일 의문이라고 하셨잖아요. 자, 달아보십시오. 제 유튜브 영상 보시는 고객님들 그리고 잠정 고객님들 달아보십시오. 달아보시면 차가 틀려지는 걸 지금 옆에 사장님처럼 사장님 장착하고 지금 주행하는 대로 다 느끼셨잖아요. 예.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. 그죠? 그렇죠. 그리고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장님이 타보시면서 저희한테 전화 주십시오. 예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진 거를 얘기를 하든 나빠진 거를 얘기를 하든 만약에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수정 작업도 가능하니까 나빠진 게 있어도 저희한테 전화하십시오. 2차 책임 끝까지 지겠습니다. 예. 네.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험상 우리 장착한 경험상 그런 건 없었는데 계속 직진이고요. 1차선 들어가셔서 저희 매장 지나서 여기 매장이 여기 있고 저 밑에 내려가면 이제 신호 보이거든요.
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하여튼 편안하게 타보십시오, 사장님. 어때요? 확실히 반에들 반응도가 좋은데. 좋아요? 확실히 좋아요? 네. 사장님이 지금 점잖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? 확실히 처음 스타트 할 때 엑셀 반응 속도가 좋다고요. 좋죠. 네. 이게 틀려지니까 돈 내고 가시는 거거든요. 네, 여기서 유턴입니다. 차 지금 잘 나가고 제가 봤을 땐 잘 먹었어요. 네. 자, 이럴 때 저희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. 어찌됐든 비도 오고 오늘 날씨도 꿀꿀했는데 저희 대전 총판점 오픈하실 유 대표님께서 지금 테스트주행도 했고요. 그리고 장착 후에 테스트주행도 했는데 유 대표님. 네? 장착 전하고 장착 후에 테스트주행 갔다 왔을 때 그 느껴지신 게 뭐가 있었나요, 유 대표님은? 일단은 차 관리가 잘 된 것이었고 처음부터 아, 차 상태가 네. 좀 좋았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저알핀을 쓰면서 기아 변속 타이밍이랑 네네. 그걸 느껴봤는데 지금 한 200 정도 가까이가 떨어졌어요. RPM? 예. 아, 그래요? 저단에서. 저단에서? 예. 그리고 저단 지난 다음에 한 4단, 5단 정도부터는 이제 부하가 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밟아봤고요. 고속으로 밟아봤다. 네. 네. 비싼 차라 그런지 차가 잘 나가더라고요. 잘 나가요? 자, 일단은 저도 느낀 거예요. 사장님 차 관리를 정말 잘하시고 타신 차예요. 아, 그래요? 네. 왜냐면 지금 우리 세팅값을 한 거에서 이만큼 좋아지겠다라는 거를 저는 감안을 하고 타거든요. 그러면 장착 전에 저는 안 타봤지만 이 차가 이만큼 좋아졌다면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잘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보시게 되면 저는 장착 후에만 테스트 주행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촬영을 하면서 고객하고 같이 이 주행 테스트를 하는데 이 차가 장착 전에 어떻겠다라는 걸 알아요. 근데 장착 전에도 차 상태는 좋았던 거예요. 그걸 저는 안 타봐도 아는 거예요. 이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. 하여튼 뭐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또 예약을 해주시고 오셨고 장착도 하셨고 또 효과도 좀 많이 볼 것 같죠, 사장님? 예. 예. 자, 이거에서 저희는 만족감을 느끼고 사장님 더 타보시고 언제든지 좀 전화 좀 주십시오, 사장님. 알겠습니다. 자주 저 좀 괴롭혀 주십시오. 아, 이 차 너무 좋아졌는데 이런 거 전화 주셔도 좋고요.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, 사장님.